네, 안녕하세요. 이민호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김소원입니다. 딱 1년 만이네요. 작년에 제가 저 자리에서 굉장히 떨리던 마음으로 소원 씨와 함께 상을 탔었는데 그래도 오늘은 좀 편안하네요. 소원 씨도 오늘은 굉장히 좀 편안해 보이는데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신인상은 평생 딱 한 번밖에 받을 수 없는 상이기 때문에 연기자라면 욕심낼 만한 상이라는 걸 받아보니 알겠더라고요. 네, 과연 올해는 또 어떤 신인이 탄생할지 시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신인 연기상 남자 후보 화면으로 만나보시죠. 네, 후보들이 굉장히 쟁쟁한데요.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2010 KBS 연기대상 신인 연기상 남자 수상자는 박유천 씨 축하드리겠습니다. 박유천 씨.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에서 까칠하고 답답한 원칙주의자 이선준 역을 맡아 실감나는 연기를 선보였는데요. 원작을 뛰어넘는 캐릭터 표현력과 열정이 묻어나는 연기력으로 시청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. 계속해서 신인 연기상 여자 후보입니다. 네, 2010 KBS 연기대상 신인 연기사 여자 수상자. 네, 수상자는 두 분이시네요. 축하드립니다. 오지은 씨, 이시영 씨. 축하드립니다. 오지은 씨는 주말 연속급 수상한 삼형제에서 자존심 강하고 똑부러진 성격의 주어영 역을 맡아 현실감 있는 연기력으로 시청자들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. 또 119 우설아동에서도 큰 활약을 펼치고 있죠. 또 이시영 씨는 부자의 탄생에서 페리스 힐튼의 꼭 닮은 부태의 역을 맡아 통통 튀는 매력을 선보였는데요. 특히 허를 찌르는 부태의 여록은 정말로 큰 화제가 됐었죠. 네. 축하드립니다. 네, 너무 축하드립니다, 두 분. 네, 수상소.